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만나보겠습니다. 고서 한 점이 나왔는데 얼핏 봐도 좀 오래돼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한자에 능하신 우리 김학도 씨. 네. 뭐라고 쓰여 있는지요? 천. 네, 천금이죠, 천금. 천금. 천금을 줘도 못 바꾼다 할 때 그 천금. 오, 천금. 저거는 점자. 점자? 한 끗 차. 짐. 천금 무슨 자? 점이 아니고 짐? 어? 짐? 박근우 씨 한 글자. 심자. 우리가 그 정금. 손에 들고 다니는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뭐라 그래요? 수수 수첩. 천금. 첩자. 그렇죠. 자. 기록하는 거 그래야지. 기록하는 거. 그래. 수첩을 누가 손에 들고 다녀? 가방에 놓고 다니지. 이게 뭐야?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천금 첩자. 첩자. 천금 첩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 있길래 천금이라는 천금을. 걸 썼을까요? 천금을 줘도 못 바꾼다 그래요. 천금. 그 바로 인형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네. 천금 첩자. 이 첩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번 재산 목록. 2번 건강 비법. 3번 재테크 비법. 4번 학습 자료. 천금. 건강 비법이 아닐까? 김영자 씨가 또 건강 비법이 또 많으시니까. 건강 비법.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건강 비법이 이 첩에 쓰여 있을 것이다. 1번이 뭐죠? 재산 목록. 재산 목록이에요? 김학도 씨 당연히. 재산 목록. 천금. 귀중한 거니까. 우리 집 재산이 천금 만금. 그렇죠. 귀중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학도 씨는 재산 목록. 재산 목록. 목록. 박구윤 씨 귀중한 거니까. 박구윤 씨 역시 재산 목록. 뭐 천금을 줘도 못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산 목록 치곤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천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산이? 학습 자료. 학습 자료? 예. 학습 자료. 그래야지만 이러이러한 책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이현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학습자료죠. 김학도 씨가 답입니다. 진짜요? 이로써 저는 재산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까 했던 재산 뭐 이런 관계 책 나온 거 별로 없어요. 그 유교 사회라는 거는 공부, 도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긴 좀 한번 넘겨보시죠. 네. 오, 이거 뭐야? 오. 우와. 이런 사실... 글씨가 이렇게 뭐 쪼가리 글씨들이 많이 붙어 있죠. 예, 예. 책도 다르고. 예. 저게 신라의 김생부터 고려 조선시기를 조선시대 때 주로 많지만 예. 그 명필가들의 글씨를 많은 겁니다. 근데 글씨가 이제 전체가 아니라 조그만 이제 쪼가리 글씨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글씨를 가지고 그분들을 연구도 하고 그 글씨를 자기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로 만든 책자인데 그 이름이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천금 첩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의뢰인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굉장히 지금 귀한 자료를 저희에게 의뢰해 주셨는데 혹시 뭐 글 쓰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제가 소장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오빠가 부산에서 부산 지역사를 연구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자료를 찾으러 이제 일본에 가셨다가 예, 헌책방에서 우연히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오신 거군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의뢰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오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제 어떤 분의 글인지 그 명필가님들의 이제 특징 같은 걸 알고 싶어가지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몇 분의 글씨가 쓰여 있는 수집이 되어 있는지 세봤더니 17분의 글씨 정도가 수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어떤 분들의 글씨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분들의 글씨가 있나요? 처음 얘기하는 이제 신라시대 때 김생 선생. 신라시대 김생 선생. 조선 초기 들어오면 안평대군, 한석봉 선생, 뭐 태역의 선생. 그 뒤에 가면 뭐 윤백하 선생. 하여간 뭐 또 이광사 선생까지 조선 중기 유명한 서예가까지 17분의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생 선생하고 정도전 이런 분들은 딴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진품인지 아닌지는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세 분은. 신라시대의 김생 선생과 정도전 선생은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대교할 수 있어야만 이제 그거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기 때문에
그분 두 분들 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머지 분들은 거의 확실하단 말씀이에요. 예, 나머지 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그게 의미,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글씨 몇 가지 특징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부분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3대 명필하면 뭐 안평대군, 한석봉 선생, 네.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 그런데 추사 선생 이전에 편집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사와 석봉 선생 사이에 백하윤순, 또 이광사 선생이 계신데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두 분 이제 한번 글씨를 한번 볼게요. 여기, 네. 여기 있는 글씨를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한석봉 선생 글씨고,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안평대군 글씨. 안평대군. 안평대군 글씨는 송솔체인데 이 송솔체 글씨는 굉장히 미려하고 글씨가 깨끗한 게 흠이에요. 아주 활달한 게 흠인데 글씨 봐도 좀 귀티가 나죠. 네. 그리고 이제 한석봉 선생 글씨는 이게 정자는 아니고 약간 이제 흘림체라서 그런데 이분의 글씨는 강약이 있고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요. 그래서 외교문서나 이런 데 많이 썼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으로 비유해서 안평대군 글씨는 냉면이라고 국수로 얘기해서 냉면으로 얘기를 하고 예. 한석봉 선생 글씨는 내가 아니 저기 저 뭐야 강원도에서 많이 말하는 막국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왜 이유가 궁금하네. 이건 약간 도덕적이고 이건 약간 귀티가 좀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석봉 선생의 글씨는 조금 토속적인 느낌이 들고 예. 안평대군은 좀 약간 이제 고급 예 약간 귀티가 좀 나죠. 그래서 냉면과 막 송나라 때 송솔체라는 것이 예. 송나라의 왕조 글씨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 글씨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행한 예. 글씨를 한석봉이 살짝 바꿨어요. 네. 약간 우리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학문 글씨를 배우는 분들이 이제 유명한 분들의 글씨를 수집한 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글씨가 좀 배우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죠? 글씨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가 예. 정말 이렇게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어렵죠. 생각이 드는 책인데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가 쭉 넘기다 보니까요. 초심자를 위한 내용도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쪽을 회행하고 네. 아랫부분에 글씨들이 막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막 쓰여 있네요. 예. 저게 이제 이게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제 좀 초심자들도 참고하면 좋을 듯한 내용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김영복 위원께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어떤 글자 한자가 몇 가지의 그 체, 소위 말하는 획을 가지고 있는 그 글자가 있어서 그 글자에 여덟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점 찍고 이러는. 그래서 그걸 여덟 가지 법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가 한자가 있어요. 이거를 인용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글자를 잘 쓰게 된다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뿅! 아, 1번 쇠금, 2번 충성충, 3번 길영, 4번 알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뭐 도움말 없습니까? 8가지 핵이라고 했잖아요. 네. 8가지 운필법인데 고 글씨가 그 여러 가지 법 운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글자를 고르면 돼요. 아하. 고르세요. 저부터 골라요? 네. 아, 이거 쉽지 않군요. 나라에 충성하죠. 어, 역시. 그렇지. 충성. 글씨를 충성. 이 학습할 때도 네.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럼요. 그리고 네. 점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딱 휘는 거, 꺾기, 긁기, 찍기 다 들어가 있네. 충성. 꺾기 한번 보여주세요. 꺾기. 촥. 아. 충성. 기가 막힌 꺾기네. 성중. 충성. 오케이. 길령. 어? 길령. 점을 찍었잖아요. 아, 점. 점에 아까, 뭔가 지금 아까 뭐 어획을 할 적에 뭐 하나 찍고 뭐 이런데 괜히 저도 요거 기분에, 아니면 요거 같은데 기분에 예. 찍으면 예. 저거 같아. 박구윤 씨도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자, 고르시죠. 박구윤 씨. 찍기. 저는 정말 이 답을 잘 알지. 오? 알지? 아, 야.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아닙니다. 잘 알지? 예. 예. 아, 저도 지금 충성충하고 길영이 예. 상당히 헷갈리는데 네. 길영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도 씨만 충성충.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쫓아가자. 저 한번 뜯어보시죠, 한번. 아, 이거 뜯어볼까요? 네. 아, 여기 책이, 맞아, 여기 가려져 있었죠? 뭘 뜯어봐요? 여기 이 부분이 아, 예, 답이 있었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자, 조심스럽게. 아유, 충성충이네. 어? 아니. 그 가운데 아니. 이제 입구 보인다, 입구. 오, 예. 아, 길영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씨와 김영자 씨입니다.
그 영자에서 핵이 네. 이게 일곱 핵인데 네. 맨 밑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올리는 핵 있죠. 그거 꺼정 쳐서.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덟 핵인데 저 여덟 핵을 그 여덟 핵의 획수를 골고루 잘 쓸 수 있으면 아하. 다른 글자를 다 그걸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걸 영자 팔법이라 해요. 네. 영자 팔법을 잘 익혀놓으면 아. 모든 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잔글씨는 그걸 설명해 놓은 거고 요 영자 팔법을 써놓은 사람이 저 글첩을 편집한 것 같아요. 아하. 앞에 잔글씨를 보면 비슷해요. 예. 그렇군요. 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검증의 시간 드립니다. 이런 글자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작 연도가 아까 그 이광사 선생이 177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편집된 것 같아서 1700년도 말이나 1800년도 초쯤 편집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아니 근데 보통요 이런 거엔 낙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본인지 진본인지 그렇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여기에 낙관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아, 그렇지만 쪼가리지만은 글씨는 정확해요. 아까 그 김생 선생 김생하고 그 정도전 선생 거 빼놓고는 거의 글씨가 이제 우리가 다른 게 비교될 게 많아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게 흠이에요. 아. 명필가 분들의 글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있는 첩자잖아요. 이게 좀 금액의 감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영향은 있지만은 이게 너무 쪼가리라서 상품으로서는 아니고 사료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예. 그럼 혹시 단독으로 쓴 첩과 여러 분의 이렇게 모은 그거는 네. 누구 거냐에 따라 다르죠. 저 개인적인 질문. 네. 누구 글씨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선 쪼가리지만 안평대군이 가장 큰. 아, 안평대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 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도 씨 1,000만 원, 김영자 씨 800만 원, 아 박구윤 씨 또 네. 350만 원, 김학도 씨 1,000만 원. 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글씨도 이렇게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네. 유명한 분들의 그런 글씨들을 네. 모아놨고 충분히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앞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 1,500만 원 쓰셨군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기 오빠가 일본에서 구입을 하실 때 그 요 금액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필가들의 글씨가 담긴 척, 천금첩자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500만 원,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아니, 의뢰인! 의뢰인 정확하게 인형 두 개를! 이따 김학도 씨가 네, 인형을 받아가는데 사실 제일 정확하게 맞힌 분은 의뢰인입니다. 자, 의뢰인 분께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첩은 학습 자료라든가 연구 자료로 중요하지만 상품으로 어렵습니다. 저기 하나씩 나오게 되면 거의 상품이 안 되죠. 한 1,000만 원 정도 평가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모은 거에 대한 수고. 그 다음에 이게 일본서 가져왔다는 그 수고, 거기를 내가 플러스 해서, 그리고 여기 이 낙관이 없으면 일단 상품은 어렵습니다. 그래. 오늘 의뢰인 함께 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제가 이걸 이제 오빠께 선물로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소장 가치를 또 알고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중하게 보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